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여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 여주 금사면에 좀 나와 있고요. 금사면 전북리라는 지역입니다. 양평, 강상면, 세월리하고 거의 경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평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동곤지암 또 이용, 동곤지암 IC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와보니까, 그냥 양평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자연 친화적이고 전원 생활 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또 남한강 산책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공간도 좀 있고요. 또 뭐 그런 매물을 좀 촬영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나왔냐면 일단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250평, 260평이 넘는 부지와 그다음에 조금 뭐라 그러죠?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요. 단지 내긴 한데. 예, 크게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좀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촬영 나왔습니다. 본 매물 바로 외관하고 내부도 둘러보도록 하죠.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고요. 단지 내로 들어오는 메인 진입로 되겠고, 이 아래쪽에는 약간 그 마을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외지인 분들과 약간 조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오는 길 아스콘 포장 잘 돼 있고 약간의 완경사 있다라는 거. 진입로 자체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왔을 때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라오셔서 바로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관리된 그런 마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원이 보이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건 장미꽃, 그 다음에 적용수들 이렇게 좀 눈에 쫙 띄고요. 잔디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소유자분께서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계량기, 이렇게 보이죠? 상수도 여기 보시면 상수도가 또 들어오고요.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고 경계 따라서는 석축 작업 잘 돼 있고 뭐 펜스 시공 다 돼 있고 지금 진돗개 한 마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완벽하게 좀 펜스 작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보도블럭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차량 주차 하시라고 이렇게 좀 시공을 해놨고요. 두 대 정도는 여유롭게 가능합니다. 여유롭게 가능하고 최대 뭐 한 세 대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최대 세 대 정도도 가능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소나무, 뭐 장미꽃, 뭐 각종 과실수들 이렇게 돼 있고요. 메인 마당에 이제 화강암으로 디딤석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정화조도 여기 매립이 되어 있고요. 요 소나무가 상당히 좀 예쁩니다. 예쁘고 여기 보시면 뭐 야외수도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모양도 상당히 예뻐요. 거의 정방향이에요. 거의 정방향 모양의 토지 모양이고 주택의 뒷부분 뒷마당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리고 국어부지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돌계단도 좀 마련이 돼 있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백구가 이렇게 딱 자기 이제 그늘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매실나무 같아요. 매실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고 뭐 확실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 관리가 그냥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외관 한번 보죠. 외관은 뭐 전체적으로 중간 부분 스타코, 좌측에 목재 사이딩, 그 다음에 우측에 시멘트 사이딩, 이렇게 세 가지 자재로 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 경사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 쪽 처마도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싱글로 또 다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후레싱 부분 나 징크로 다 후레싱 쳐져 있고 앞에 방부목 데크 나와 있고요.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건축 외관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해서 뒷부분 한번 볼게요. 뒷부분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이렇게 가시면 여기도 이제 디딤석으로 이렇게 조금 연출을 해놓은 부분. 좌측에 경계하고는 보강토 작업 잘 되어 있죠. 그렇게 뭐 높지도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다 되어 있고요. 자, 주택의 뒷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가제보 하나 갖다 놓으셨고 바닥에도 다 이렇게 보도블럭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창고인데 상당히 넓어요. 창고도 뭐 네, 창고입니다. 창고 요게 굉장히 넓죠. 넓은 여기 뭐 김치냉장고도 갖다 놓고 장비, 부자재들 다 넣을 수 있는 창고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요 가재보 있는 요 공간 바로 중에 또 아궁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백수 그런 거 해드셔도 되지만 뭐 간단한 나무 같은 거 좀 이렇게 소각도 되고 땔감도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고 아 뒷공간이 상당히 운치 있고 좋네요. 굉장히 독립적이죠. 프라이빗하고 누구나 간섭할 수 없는.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자연석으로 계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여기 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물 흐르는 소리는 계속 날 것으로 좀 보이고 이것도 내려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하여튼 뭐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운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뒷공간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외관 다 봤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그리고 바닥 타일 적당한 크기의 전실이 이렇게 있고요. 좌측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공간감 있는 거실이 펼쳐지고요. 천장이 경사 지붕이라 그런지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루바로 또 다 마감이 돼 있고 딱 들어오면 첫 번째 좀 나무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예, 굉장히 좀 좋은 향이 이렇게 나고요. 창도 거실 쪽 마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창 빼놨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약간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방이 약간 작은 느낌은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한 두 명 정도 2-3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깔끔하게 주방도 크게 뭐 손볼 부분이 없네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좌측에 보시면 이 방이 좀 독특합니다. 안방인데 붙박이장 시공 다 되어 있고 안방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단부 보시면 다 루바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가재보 있는 쪽 주택의 뒷마당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이렇게 또 빠져 있고요. 구조 자체는 그냥 실거주하고 편하게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보시면 이제 사장님이 조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 자그마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욕실 1층에 욕실 무난하게 돼 있고 천장은 다 또 루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담하게 방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붙박이장도 다 돼 있고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집성모 마감이 다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시면 2층 전체는 하나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침대 하나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전체가 하나가 그냥 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장 역시 루바 지금 천장을 제가 좀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 하자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층에는 또 독특하게 야 여기 흡연실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예, 흡연실 같은 느낌이 좀 살짝 있네요. 예, 온실 느낌이 나게 이렇게 좀 테라스를 천장이랑 예, 일부 벽면을 다 막아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운치 있는 공간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2층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쭉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실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여주시 금사면 전북내 소재하는 주택이었고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마당이 넓은 그리고 굉장히 좀 전원생활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단 뭐 동곤지하마시 이용하시면 강남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한강 산책로라든가 뭐 흥천 이포보도 가깝고 뭐 여러모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또 산책로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직접 오셔서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항상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